자유를 위한 부르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인과응보, 약육 강식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정글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여 종과 노예를 부리는 행위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대 시대에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틀과 시스템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권력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은 과거와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몸담고 살고 있던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약육 강식의 시스템 안에서 그가 외쳤던 자유에 대한 선포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종이라도 자유자이고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 신분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명쾌하게 서술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자유를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처럼 남을 짓누르고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열두 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모아 세상의 모든 악의 무리들을 싸그리 청산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한탄하며 평생을 그 운명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내게 주신 것들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자유를 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게 하는 그리스도 안의 참 자유를 맛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을지 기도하고 묻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